자, 그 다음에 또더 중요한 거. 여기에 도 기간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. 요거 이제. 요 달그림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됩니다. 이쪽이 뭐가 있냐면 요게 NAC입니다. Nuclear Accumbens. 이게 뭐냐면 Pentrolpyridine, VP입니다. 야들 둘이가 또 들어가 있어. 그럼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 하면 이쪽에서 프리프론탈에서 오이 이렇게 가서 여기서 시냅스 ACC에 시냅스 해주고 야가 또 가만히 있더니 오이 일로 들어가는 거야. 어디로? 일로 들어가는 거야. 이 회로 다 알아야 됩니다. 브레인 공부는 회로 공부예요. 회로 공부. 자,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또 이렇게 가는 거야. 자, 여기서 어디 가느냐 보세요. 자, 다시 오는데 여기에 엄청난 게 있어요. 살라무색 중에 가장 유명한 살라무색. 이건 내가 빨간 걸 적을게요. 무슨 핵? MD핵이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우리의 모티베이션입니다. 뭐 되고 싶은 마음이요. 네. 그래서 이 회로는 기억에, 자, 따라서 기억에 따라 감정. 그 다음에, 저 뭐, 동기, 모티베이션. 예. 감정하고 동기는 좀 다르잖아요. 동기는 내가 뭘 되고 싶은 행동으로 옮기는 힘이요. 자, 또 행동 힘. 동기입니다. 이게 지금, 내가 작년도 노트를 봤더니, 수첩을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. MD하고, 참 기가 막혀. 요거에 또 밑에, 요 간알에 있는 것, 이 레벨에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했죠? 살라믹 인트라 라미나. 이 MD핵하고, 저기, 이 워낙 중요하게 적혀있습니다. MD핵하고, 그 다음에 살라믹 인트라 라미나 누클레어스가 문제가 생기면, 첫 번째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, 무관심해져. 그 다음 좀 진행이 되면, 무언어. 그 다음에 좀 심해지면 뭐한줄 알아요? 무행동. 좀 되게 놀랍잖아요. 근데 또 다른 자료를 봤더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시상 MD핵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시상에 의한 기억 상실이 일어나요. 이게 진짜 놀라운 이야기인 게 파페츠를 좀 아는 사람 같으면 아 이게 MD가 파페츠의 직접 아니잖아요. 파페츠 회로는 지금 이거잖아. 파란색이잖아. 잘 따라오세요. 요렇게 가갖고, 요렇게 가갖고, 요렇게 가갖고, 지금 요렇게 하면 요 파란색 회로잖아요. MD는 지금 뭐냐면, 이 프리프론탈하고 이렇게 돼갖고, 이렇게 내려오는 핵이잖아요. 이거는 모티베이션이라는 걸 알겠는데, 왜 야가 건드리는데 기억이 없어져 버렸지? 기억이 확 사라져 버려요. 기억이 사라지니까, 거기에 갖다 붙은 느낌이고 뭐가 없어져 버리지. 자, 따라 무관심. 그 다음 무언어. 그 다음 무행동. 딱 결론이 나. 아. 그럼 자, 막 관심이 생기고, 자, 이 반대는 뭐겠어요? 관심이, 유관심, 관심이 너무 많아. 그런 사람 어떤 알면 좋아하게 되고, 좋아하게 되면 사랑하게 된다 그랬잖아요. 그 이야기 그대로입니다. 아는 사람이요. 뭘 아는 게 있는 사람이요. 자, 안다. 그게 뭐냐면, 기억이 있는 사람이요. 기억이 있으면 관심이 있는 거야. 그래서 기억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관심입니다. 자, 이제 이거 아야 돼요. 기억을 박문호 박사가 왜 그렇게 한 5년 동안 강조를 하냐면 기억은 뭐냐면 관심입니다. 무슨 뭐 시를 언급 안 해도 되지 뭐 이름을 불러줘야 뭐좀뭐 빵긋하든지 할거 아니야. 이름을 모르는데 나 이름 잘 모르니까 아무도 빵긋하네. 뭐 상관없어. 막 보세요 무슨 말이야? 기억이 뭐냐면, 이제 이해하셨어요? 기억이 바로 관심이에요. 기억을 하셔야 돼요. 네.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? 뭐냐면 행동을 해요. 말을 하고 행동하게 돼요. 너무 명쾌하잖아요. 근데 이게 섬찟한 게 뭐냐면, 직접 연결이 아닌데도 이런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. 아시겠어요? 그래서 이 회로는, 진짜 대단한 회로예요. 브레인에 아주 종합한 회로예요. 예. 오늘 새벽에 만들었는데, 아, 이거 만들어 놓고 봤더니 아주 느낌 확 와. 지금까지 했던 걸다 종합되어 있습니다.